수 있는 전동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이 참 색다르네요. 이쪽이 군대 시설, 군부대, 공수부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산길을 택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겨울철에 어싱하는 곳은 오른쪽에 있고 수면산 맨발 어싱을 하는 처음 스타트점은 올라오자마자 잘 갖고는 아유 발이 물을 뿌려놔서 진흙 촉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5시 반. 이른 아침에 아치 쪽에 작업을 해봅니다. 이른 아침에 받는 수명산 맨발학교의 자유전자는 더욱더 달콤하고 또 우리 몸에 밤새 쌓였던 활성산소를 더 잘 빠져나가는 저 기분 좋은 느낌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 너무 만들어주신 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명산 맨발학교 황토교실 언제나 와도 기분 좋은 곳, 행복한 곳입니다. 까치들이 인적이 없으니까 먼저 와서 어싱하네요. 아침에가 떠오르는 동력 뒤에가 빨갛게 일조가 나무에 가리긴 하지만 수명산 발산이라고 하는데 조선조의 파려산이라고도 불렀다. 또한 이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산 모양이 마치 주발을 얹어놓은 모양이라고 해서 발산이라고 했으며 옛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 산에서 동제를 지내고 수명 장수를 빌던 산이라 해서 오늘날 수명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새벽 2시에도 나오는 분이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야 그지? 아파트에서 맨발 걸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첫날이었으니까 안녕하세요. 맨발 걸으시네요. 야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열심히 걸으세요. 오래됐어요? 걸으신 지? 오래됐어요. 어우
포스가 느껴지네 저분은. 이야. 하여튼 나는 이 시간에 누가 맨발을 걷겠나 했는데 우리 수명산이 인기가 좋네요, 그죠? 맨발로 유명한 산이 될 것 같네요. 아, 왜냐면 맨발을 걸은 사람 보면 너무 반가워서 만나면은 오래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이상하게 동지 의식이 느끼죠. 아 좋다. 숲으로 내려가시네. 이렇게 해서 또 저렇게 한 바퀴 돌고 와요. 오 그래요? 네. 와 바로 내려가시네. 아침에 한 바퀴 돌면 네. 한 바퀴 돌고 비 오는 곳으로 한 바퀴 돌아요. 맨발 걸은 지가 그러면 뭐 좋기 때문에 계속 걸으시는 거 아니에요? 왜 걸으시나요? 그렇죠. 그래도 요약을 해보면 뭐 나한테만 잠 잘 오고 또 어디 아프시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지는 않는데 야, 이 새벽 아침 숲길을 걷네요. 이걸 매일 같이 생활화 하시나요? 네. 와, 참 겨울에는 여기가 나뭇잎이 없어서 황량했었는데. 또 이 낙엽이 실록으로 탁 우거지니까 진짜 좋은 곳이에요. 여기 코스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제일 또 이렇게 와보고 싶고 걷고 싶은 길인데. 근데 어디가 보고 마시면 좋을까요? 김포예요, 김포. 김포. 고구마 3단. 예. 근데 고구마 심는 방법을 나는 나무 이렇게 줄기로 해서 쑥쑥 그냥 흙에다 집어넣으니까 잘 자라대요. 난 처음 알았어요. 우리 수명산 맨발 학교의 김영찬 부장이 역시 베테랑에 농사를 접어서. 여기도 조용하네. 진짜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게 옛날보다 산길이 더 발 딛는 게 옛날에는 막, 잔돌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깨끗하네요. 아유.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우리, 수명산 맨발 학교에는 이 인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중한 분. 새 소리들도 유난히 많이 나요, 그죠? 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딱따구리 소리. 딱따구리? 딱따구리가 막 너무 크고. 응. 그날도 이제 보여요. 아이고야. 네. 오늘. 이렇게 돌아가지고 소리 이렇게 돌아가지고 거기 내려가지고 이게 지금 평소 다니시는 코스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야. 그래. 그 처음 수명산을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 오는지 전부 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들어오려면 뭐 저기 지하철을 타고 되게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이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졌더라고요. 덕원여고. 이 앞에 학교가 덕원여고잖아요, 그죠? 덕원여고 앞에서 요 주차장 차를 가져온 사람들은 자기 차 주차하고. 또 내비를 찍고 오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저 동편교실 아직 아카시아 아 저기 찔레꽃 향기인가? 향기가 아직 진하게 나네요. 아, 이거 쥐똥나무? 향기가 좋네요. 아이고, 야, 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도 수명산 서편교실이다, 그죠? 아, 그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우장산역에 내려가지고, 그죠? 5번, 뭐 버스를 안 타고 그냥 걸어와도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 송화시장 뒤로 해서 수명산 길을 접어들면 되니까. 아, 좋다. 평상시 제가 다니던 코스가 아닌데 와보니까 또그 색다른 맛이 나네. 오늘. 여기도 쓰르셨어요? 아이고, 참. 쓸때 무슨 기분이 드세요? 옛날에 시골 마당 쓰던 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자기 집 앞에 마당 쓰듯이? 그래. 주변이 깨끗하다는 느낌? 우장산은 저기 진규동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그걸 2년 동안 매일 그렇게 쓰시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거기도 아주 명품 그런 우장산 맨발 행복로라고 있어요. 여기는 수명산 맨발 학교. 소나무 교실이지만, 이다 교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다 숨은 공로자들이 계신 거야. 안녕하세요. 맨발 걸으시네요. 아, 나 누구신가 했네. 아유, 양평에서 농사 지시는 분 아니에요? 예?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손. 만세! 예, 멋있다. 아이고. 야. 양평에서 농사를 아주 500평 가까이 지시는데 엄청 잘 지세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분도. 다 우리 수명산 맨발 학교는 보물들이 많아요. 농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사 접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자꾸만 궁금하게 돼서, 가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멀리 있으니까, 그게 단점이에요.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더 잘 클 텐데, 그죠? 고구마 순대 따다 먹고. 맞죠. 너무 좋아요. 정말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야, 여기 테니스장도 보이고, 와. 이곳은 늘 있던 곳이라서 정겹다. 아유, 새소리도 좋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명산 맨발 길이다, 그죠? 지금 가시는 거를 늘 반복하시니까, 뭐, 달리. 그렇다. 서로들 막 쓰스러 주시는 것 같아. 여기 잠깐만 들려봐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벌써 아침부터 이렇게 맨발 걷는 분들이 많네. 와, 아유, 목이 물렸다고? 예.
여기 부부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맨발, 누가 쓰러졌나 봐. 아저씨가 쓰러졌대요. 누가? 아까 정사장이랑 그 사람들이 아침에 맨날 쓰시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좀 지저분하다 느끼면 먼저 와서 막 쓸고 그러니까. 저기 누가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이야, 참 보기 좋다. 아침 몇 시에 나오신다 그랬지? 4시? 4시, 오늘 4시 못 돼서 나왔네. 와, 진짜 멋있다. 아유. 3시 반 돼서 나. 여기 저 오후에 부부가 많이 와. 어디? 여기. 저기야. 오후에. 아니, 이거, 여기를 아주 명품 길로 만들어 놓으셨어. 수명산. 발이 촉촉한 게. 여기 진짜 좋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걸 뭐, 아니, 딱딱한 데 걷다가 여기 하면 발이, 이게 피곤함이 풀리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교 사랑해 주셔서. 네. 부부가. 5단지, 5단지. 부부가 하시는 그분인가? 키 크고. 행복해 죽겠다. 발이 이래니까. 발이 산으로 자꾸만 오자 그러지 않으세요? 어제는 왔는데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아니,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누가 만나느라고 그냥 앉았었다가 장어 먹으러 가자 그래서 먹고 왔어. 그래도 어제 못 밟았어. 맨발 걷기는 소화제인데. 어제는 많이 돌긴 해도. 맨발을 안 하면은 허전하지 않아요? 그건 못 느꼈는데 아직. 그럼 아직 그럼 더 밟아야 된다. 날씨가. 대장님 그 멋있게 와 아주 그냥. 일주일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일주일에 처음 와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를 매일 오다시피, 마음으로는 매일 오다시피 하지. 예, 우장산, 뭐? 우장산에요? 우장산도 좋아요, 걷기가. 맨발 걷기 거기요? 예. 네. 아니, 아니, 그 황토 있는 데 말고, 요렇게 숲길, 숲길. 숲길. 어디 올해 농사는 어떻게 잘 돼가세요? 아직까지 몰라요. 감자 하나만 확신이 났어요. 그 감자 하나는 잘 됐어요. 감자는 잘 됐어요? 고구마도 막다 죽어버리고 뭐 그렇고 이제 내일모레 가서 콩 심어야지. 서리태. 네, 강낭콩 우리도 심었는데 강낭콩이 잘안 나대. 그래요? 응, 이상해요. 왜 감로석. 아니 뭐가 저 새들이 피하시... 새들이 우리가 심어놓고 갔더니만 새들이 다 새들이 그 쪼아먹었나 봐.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강낭콩은 새들이 잘 안 먹거든. 콩은 새, 저 비둘기가 먹는데 강낭콩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약을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진짜. 아이 산속에 왔으면 마스크 벗으셔도 되는데 왜 마스크를 계속 쓰시니까 이 멋있는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네. 그래도 뭐 자기 스타일이니까. 와유.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있어요. 여름엔 더하지 뭐. 모기. 모기 기피제가 여기도 있다던데. 이제 다 하셨는가 봐? 네? 아니에요. 저 5시 나오는데 말이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가위바위보! 주먹! 이걸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치? 요가 때. 야, 멋있다.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네, 감사합니다. 야, 아니, 그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저렇게 많이 안 해도 접지를 저렇게 하시네, 역시. 쭉 끌어 당기겠다, 낫다. 여기도 몇 바퀴 돌았어? 여기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 온 거야? 이거를 만드셨어요, 직접? 어떤 직접 만들어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아니, 물통을 몇 개? 아무런 도움이 없었어, 나 스스로. 우와. 혼나가면서 잘 비 오면 탄이 무너진대. 혼나가면서 만드는 거야, 이게. 근데 여기 우리가 맨발 걸으면서 아니, 발을 잠깐 수식하는데도 참도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내가 헌신 공사한 거. 잘하셨습니다. 남자들이 무거운 걸 들고 와야 돼. 난 어제 처음자 마지막이요. 어저께 맨발한다고 처음으로. 어제는 이제 맨발 직접 하는 거 봤어요? 해가지고 그러면. 저거 했는데 저거. 세상 소금만 달았나. 이거 물 다 이것도 덮었어. 두 번 더 갔다는 건 솔직히 말해. 삽으로 파가지고. 그럼. 저 공부 있으니까. 저 내가 저기. 내 증인 남아도. 증인. 내가 증인. 내가 증인. 증인 몇 명 있어? 우리 이 여사. 또 뭐야 신 여사. 그래. 또 줄이. 세 명 있어. 또 연세들 할머니가. 할머니가 저기 작은 선다. 나 오늘 작은 사준다 그랬어. 왜냐면 그분이 고마. 준대 내가. 만원. 사용하고 다음에. 오빠. 어제 아침에 허리 그러니까 너 누가 여기서 열댓 명 모이 저기 모으기 뭐 열댓 명 모집하래. 열댓 명. 그러면은. 완전히 발을. 왜요? 내 발? 아니. 뭘로 이렇게 하니까. 물 찍으려고? 응. 아니, 이 진흙이 진짜 좋아. 물만 들어가면 이러니. 아니, 근데 어저께 또, 그 비정 사는 여자가, 응. 이 빨간 진흙이 향토가 안 좋대. 또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있잖아. 안 좋든 좋든 뭐 좋다고 사는 건데 뭐. 아니, 그니까, 빨간 진흙이 안 좋대. 그래, 내가 그랬어. 안 좋으면 혼자 안 좋은 거지. 그런 말 여기서 하지 마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 다 자기, 저기, 뭐, 이제 와가지고 그런 소리 안 해쳐 보면 안 돼. 자기만 안 좋다고 뭐해. 그러니까. 다 그리고, 좋다고 야당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걔한테 그랬어. 나도 또 그런 말 하면 또 못하나요. 자, 옳지. 불, 저, 하나, 또 한 번 더. 그렇지. 안녕하세요. 뭐가 또 있어? 뭐가 있어? 네. 저분이 이걸 만들었다 그러네. 이거 만들었다. 아이고 빨리. 네. 많이 마셨구먼. 저쪽에 가요. 혼자 하나 봐. 아 비가 오면 더 좋은 명산 맨발. 오늘은 비는 왔지만 물 한 바가지 떠서 물을 뿌리고 맨발 걷기를 진짜 여기서 떠들고 왔어. 참 좋죠. 주말 아침 기분 좋은 모습을 봅니다. 와, 황토밭에서 뒤로 황토 잠깐 했는데도 땀이 쫙 쏟아지네. 참 좋은 새로운 운동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나, 둘, 셋. 빗방울이,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리는 수명산 맨발학교의 김영찬 학생부장 새로운 뒷걸음 황토 교실에서 뒷걸음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직접 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맨발학교의 황토 발전용으로 기증하신 물통을 물에 담아서 수명산 맨발학교를 가져갔다면 땅이 건조한 황토에 발을 적셔가며 맨발을 할 수 있습니다. 참 황토밭에 가져가면 좋아하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임정호 교사님이 나중에 몸이 불편하시니까 발 닦으러
아,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쓰시니까. 떡을 좋아하시니까, 떡. 영찬이 주라고 가져왔는데. 왜? 조만간에 우리 파티 하겠네, 그러면. 님은 저 맨발을 걸어 보셨나? 많이 걸었지. 같이 남편이랑 같이. 아. 작년부터 많이 걸었지. 작년부터? 네. 그 우리는. 어우, 저 새들이 도망도 안 가네. 아, 비가 그칠 것 같더니 도망가. 아니, 비가 오늘 와야 돼요. 비가 와서 우리 텃밭에 지금 저 텃밭에다가 많이 심어 놨는데. 우산 없는데. 우산 없어? 안 갔으면 하는데 죽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이 아플 거 아니냐. 죽는 사람이라고 아픈데 좀 덜 아플 거 아니냐. 이게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돈 들여서 했더라도 남의 빚에 그걸 그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지. 아, 근데 사랑할 때는 주는 사 받는 사랑보다는 주는 사랑을 하라. 그 내게 그거야. 이왕이면은 이게 모든 걸 다 똑같은 거예요. 와. 모르겠네, 이렇게 내가 돈 들여서, 만들어서, 힘들어서, 베풀었을 때, 형제한테 주는 게. 사랑이거든? 얼마나 내가, 나 주는 나는 얼마나. 그 김남조 시인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한 아이다 했어.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한 아이다. 그거하고 비슷한. 김남조 시인 알지? 김남조. 그래, 알아. 훌륭한. 좋았대요. 그래, 어른도 많이 오네. 어른 가서 이런 말은. 네. 처대가 떨어지는 맛들이가 제일 좋아. 서대? 뭐가 떨어진다고? 서대? 처제? 네, 같이 봐도 처제가 주는 막걸리. 아, 처제가 주는 막걸리가 좋아. 이야, 멋있다. 아, 오늘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나는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지금 떠나고 나 혼자야. 왜? 저 양평 시가 다 보내놓고. 난 점심에 약국이 걸릴까 봐. 아, 그래 놓이 그렇구나. 인도고 앉아 있는데 안 걸리면 이제 시골에 여산이나 가야지. 아, 우리. 회장님 특강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을. 사랑은 받는 사랑을 하지 말고, 유아인은 주는 사랑을 하라. 주는 사랑을 하라. 하는 말씀 참 잘 들었다. 아, 너무 멋지다. 더워라, 더워. 적어야 된다, 이건. 오늘도 행복, 뭐,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하나요? 네? 아니 뭘 말씀을 아까 내가 너무 귀한 말씀. 아니 나는 좋대요. 내가 그냥 여담이고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또 감사한 마음 갖고 열심히 일하고 산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침 운동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생활화돼 있는 거지. 그냥 하나의 내 생활에 포함돼 있는 거야. 그냥 그게 뭐 오래 살라고 사람들 뭐 오래 살라고 걷기 운동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 이건 내 일상. 살아있는 동안에 아침 운동해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밥 먹고 출근해서 공장도 가고 회사도 가고 지인도 만나고 또 이게 모든 게 일상이거든. 그걸 다니는 거예요. 아. 굳이 뭐 오래 살라고 걷고 뭐 그런 개념은 없어요. 내가 그냥 주어진 명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네. 그 직원들이 몇 명이나 먹여 살립니까? 직원들을? 막걸리가 나한테 빨리 술. 아, 그래도 회장님 하나만 더 얘기. 하여튼간에 다섯 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엄청난 우리 수명산 맨발학계의 기업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경찰 공무원 한 분이 그러더라고. 지금 살아계신가 몰라. 네. 경찰 공무원. 이 나라는? 사업을 하는 애국자. 아, 맞죠. 자원도 하나도 없고, 뭐, 가진 게 없는 나라에서, 그래서 그분이 하시더라고. 자기는, 회장이 원래가
타고난 게 이렇게 경찰 공무원으로 이제 그 경찰에서 큰 문화를 완스타라고 해요. 완스타. 완스타. 두 개. 두 개. 투스타에 이렇게 이런 건데 그러시더라고. 근데 아까도 했지만 늘 나는 윗사람들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고 직원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열심히 나는 거짓말하는 건 싫어해. 근데 거짓말은 한 번은 통하는데 두 번은 안 통하고 안 통하거든. 맞지 맞지. 그러니까 진실보다 아름다운 거 없더라고. 그 수명산 맨발학교가 지금 그 비가 막 오는데 또 불구하고 이 바둑을 두는 두 멋있는 남자 두 사람이 와 씨 되게 빨리 두네. 할 줄 모르니까 빨리 하는 거야. 바로 두고. 이야 이. 근데 지금 비가 오는데 이게 바둑 두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두시나요? 그냥 흔한 마음이죠. 야, 그래도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두는 두 분이 아름다움을 아시나요? 나를 본다. 주말 아침. 힐스테이트,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바로 직진으로 오면 프루지오 수명산을 진입할 수 있는 프루지오 아파트를 지나 산으로 들어옵니다. 와, 지금에서 처음 올라와 보는 길인데 속이 고요하고 새소리에 맑은 노래소리가 정겹게 합니다. 신발을 벗고 좋은 아파트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좋은 아파트 이게 눈으로 확인을 해 봅니다. 와 여기가 산속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와서 발을 닦는 세족시설까지 되어 있고 지하수인데도 불구하고 마실 수는 없지만 세족시설이 갖춰져 있는 더욱 뜻깊습니다. 우와 이거 꽃도 참 한가시 펴있고 참 산에서 반대편으로 내려오곤 했지만 반대편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숲속에서 어시징하는 즐거움은 남다릅니다. 시설이 향기도 찔레꽃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일로 수명산으로 진입하는 분이 계시네요. 드디어 나타났다.
I'm stuck in limbo. Nothing works in my head. I'm moving so slow. Shadows lurk all around in my sorrow. Can't focus, I'm distracted, and I don't know what to do. Each time I try to get past it, in the end I think of you. Nothing's fine here without you. The sun won't shine till you come through. Till you come back, I'm missing you. Can't help myself, I'm missing you. I can't stand this life alone. Don't make sense now that you're gone. Till you come back, I'm missing you. Can't help myself, I'm missing you. It's so hard to breathe when you're not here with me. And tough is still to live, I don't know how to be. In my lonely mind, I play the same movie. Everything's a mess, it's plain to see. It's so hard to breathe when you're not here with me. And tough is still to live, I don't know how to be. In my lonely mind, I play the same movie. Everything's a mess, it's plain to see. There is so much I don't know. I lost count and my sense of direction. I am fighting against my own emotions. Can't focus, I'm distracted, and I don't know.